세안 방법을 이렇게 거꾸로만 하더라도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거꾸로 세안법만 했는데 네. 피부가 좋아지고 속 건조도 좋아졌다고.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청담 글래시 피부과에 주홍진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피부과 전문의이시죠? 네.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청담 글래시 피부과 대표 원장 주홍진이고요. 네. 닥터 주디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23만 명이나 된다고. 아, 네. 감사하게도. 한국 말고 해외에서도 네. 그런 구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채널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홈케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에 대해서. 네. 사실 세안법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원장님께서 또 오늘 특별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요즘에 좀 다양한 세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BTS의 정국이라든가 또는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네. 했다고 해서 좀 유명해진 바로 식초 세안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저도 한 2, 3년 전에 네네. 식초 세안법을 이제 BTS 팬덤이 아미분이 물어보셔갖고 폭풍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봤더니 이제 세안을 하실 때 이제 네. 물에 식초를 이제 몇 방울 타서 하는 그런 세안 방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피부는 이제 소위 pH라고 해서 산도가 이제 산성, 알칼리성 중에는 약한 산성이 좋다라고 해요. 그쵸. 바로 근데 식초가 바로 시죠. 산성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물에 비해서 네. 식초를 떨어뜨릴 때 이제 약산성에 가까워지면 이제 그걸로 세안을 했을 때 네. 일단 식초가 살균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것처럼 피부에 있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살균을 해줘서 뭐 여드름균도 좀 살균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BTS 정국님도 이걸 하고 여드름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산성 피부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나 봐요. 네, 아까 첫 번째로 이런 네.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같은 살균 네. 효과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수분크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피부에 좋은 기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것들이 약산성인 상태에서 더 피부에서 자체적으로 분비가 잘 돼요. 피부가 알칼리성이 되면 오히려 좋은 기름이 분비가 안 돼서 건조해지고 네. 각질이 생기지만 네. 이런 약산성 환경에서는 피지가 적절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초 세안이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군요. 네, 도움이 되는데요. 네. 반대로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저처럼 민감성 피부 타입이거나 이제 심한 뭐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이신 분들은 이게 약산성이 딱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식초를 많이 부으면 강산성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식초 세안을 하실 거면 식초를 조금만 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건성이 있거나 민감성이 일단 좋지 않을 수 있네요. 네. 보통 이제 세숫대에다가 식초 한두 방울 정도. 네, 조금만. 네. 식초가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정도. 네. 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식초 세안에서 알아봤고요. 네. 이제 우리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주홍진 원장님만의 세안법. 네, 저만의 세안법입니다. 네. 어떤 세안법인가요? 아, 이제 거꾸로 세안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네. 거꾸로 세안법을 하시면 기미도 예방이 되고요. 네. 속 건조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세안법입니다. 아, 그래요? 거꾸로 세안법은 그러면 거꾸로 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물구나무를 서는 건 아니고요. 네, 이동하 박사님 혹시 세안하실 때 어느 부위부터 세안하시나요? 저는 그냥 손 닿는데 아무데나 보죠. 아, 또 이건 처음 들어보는 대답이고 네, 네. 보통은 다 양 볼부터 세안하고 이제 네. 연예인분들 광고할 때도 이렇게 이제 볼에 클렌징 컵으로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를 반대로 양 볼은 가장 나중에 하는 세안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는 뜻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세안법이라 이름을 붙였고요. 양 볼은 나중에 하고 T존을 가장 먼저 세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보다 T존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저는 순서는 코랑 이마, 턱을 먼저 하고요. 양 볼을 마지막에 하는 세안이 거꾸로 세안법인데요. 네. 자, T존은 뭐가 있죠?
피지가 있죠. 네, 맞아요. 네, 피지, 네. 뭐 블랙헤드 네, 이런 네. 기름기가 많은 부위잖아요. 코는 특히 블랙헤드가 많고요. 네. 이마는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죠. 네, 그리고 네, 입 주위는 네. 턱은 여자분들 생리 전에 여드름이 좀 잘 생기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부위예요. 여기를 먼저 세안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더 오래 세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지가 더 많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양 볼은 대부분 피부가 건조하고 피지가 적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안을 하면 양 볼에 건조함도 예방이 되고 양볼을 마지막에 세안을 하면 양볼의 속건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꾸로 세안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순서만 바꿔도 일단은 이 피지가 많은 쪽하고 좀 더 건조한 쪽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네. 네. 또 이제 기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네. 기미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죠? 보통 볼 쪽인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눈주위 양볼 튀어나온 네. 부위예요. 네. 그래서 기미를 없앤다고 오히려 여기를 빡빡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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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세안 직후에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빨개진 건 염증이거든요. 결국 염증이 생기면 그게 색소침착으로 까맣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분들 중에 오히려 여기를 세안을 열심히 해서 기미가 점점 악화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안 방법을 이렇게 거꾸로만 하더라도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한 4년 전에 요 영상 올렸을 때 댓글이 네. 폭발했습니다. 거꾸로 세안법만 했는데 네. 피부가 좋아지고 속건조도 좋아졌다고. 네. 세안법만 바꿔도 네. 순서만 바꿔도 건조감도 좋아지고 또 기미를 좀 더 나빠지지 않게끔 도와준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또 세안할 때 보면은 이 세안제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클렌징 폼도 있고 클렌징 로션도 있고 클렌징 오일도 있어요. 네, 다 하시네요. 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비누만 하면 끝나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들 쓰시던데 이거 어떻게 네. 또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네. 네. 일단 이동화 원장님은 네. 이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타고나게 좋은 네. 피부를 가지셨고 네. 남자분이기 때문에 네. 비누만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와이프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비누 그냥 쓰진 않고 좀 약산성 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비누 얘기를 잠깐 하면 네. 비누는 일반 액상의 이런 물 네. 같은 세안제보다는 네. 기름기를 쏙 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빨래 비누잖아요. 네. 기름기를 쏙 빼야지 이렇게 하얗게 빨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두껍고 튼튼하고 정말 지성 피부는 비누를 좋아하세요. 비누 좋아하죠.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민감한 피부나 이제 여성분들은 피부 비누를 계속 썼을 때 오히려 얼굴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뽀드득한게 안 좋은 거네요. 네, 뽀드득한 느낌은 네. 절대로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그 느낌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남자분들이 많이 네.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세안제 클렌저를 고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 그리고 네. 이제 메이크업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피부 타입은 이렇게 지성 피부 타입은 이제 거품이 나는 클렌징 폼 같은거나 이제 뭐 비누를 약산성 비누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성 피부 타입은 거품이 많은 것보다는 거품이 덜 나는 그런 클렌징 밀크. 약간 로션 같은 로션? 제형이에요. 네. 클렌징 밀크 같은 게 좋으시고요. 네. 이제 민감성 피부 네. 타입이신 분도 약간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젤 좀 거품이 덜 나는 그런 투명한 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일 같은 건가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은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요. 네네. 이제 클렌징 오일은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때 되게 특화가 돼 있어요. 네,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요. 2차 세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 타입에 따라 뭐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밀크 같은 걸로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성인 분들은 클렌징 폼이 좋고 네. 건성인 분들은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밀크. 밀크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이것도 구분해서 쓰는 거 네. 아주 큰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세안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루에 두 번씩 하는 세안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홈케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꿀팁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피부에 정말 좋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